그 지금까지 준자강 하면서 그냥 좀 맞춰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또그 아예 다른 레벨이에요. 다른 레벨. 아예 그 제가 처음에 준자강 접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그거는. 네. 오늘은 일산에 있는 여울 배드민턴 센터라고 체육관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간판 보이나요? 네. 여기에 관장님이 바로 자강조의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정정영 코치님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코치님께 연락을 드리고 오늘 운동을 왔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정영 코치님이 운영하시는 여울에서 여울 체육관에서 운동 브이로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준자강 하면서 그 중간볼 처리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정말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이번 주 시합도 있고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 볼까요? 나중에 낮을수록 빨리 들어가. 왔어? 잘 떴어요? 나 형 보러 왔지. 그래야. 텔레파시가 터겠네. 이제 형. 나너 보고 싶었거든. 잘 떴어요? 안녕하세요. 언제 왔지? 저번 주에 왔나? 어? 저번 주에 왔나? 갑자기 당황스럽다 이거. 저번 주에 왔나요? 저번 주. 그 여행기 갔다 왔잖아요. 아니 변두리 구독. 아니 어디 갔다 왔죠? 다 앞에서? 유럽 유럽. 유럽 어디? 첫 번째가. 이탈리아. 나다 봤거든?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독일. 체코. 체코. 덴마크. 아, 그럼 다 찍은 건 아니네? 다 찍은 건 아니지. 아, 그렇구나. 안 하는 데가 있어. 안 있어? 영국 재밌게 봤어. 너 봤어? 봤다. 나 봤지. 봤어? 왜 왔어, 근데 진짜? 나 운동하러 왔어. 나 운동하러 왔네. 네. 잘 됐다, 잘 됐다. 운동하자, 운동하자, 가자. 네, 체육관 들어와서 우리 정정현 코치님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정정영 코치입니다. 네.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그 정정영 이름 석자로 소개 끝났죠? 네. 얼마 전에 준장하고도 우승하셔가지고. 네. 오랜만에 하셨죠? 네, 대회를 거의 한달 이상, 한달 반? 네. 거의 두달 만에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사실 많이 못해서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파트너였던 세훈이가 잘 네. 뛰어주기도 하고, 네. 예, 다행히 다행히 잘 마무리해서 예,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일이 계셨나요? 혹시 운동을 쉬었던 게?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브랜드 일하고 뭐 이제 체육관 일하고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회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좀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네.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기회가 좀 있어서 한번 네. 나가보자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운동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가지고 네. 사실 좀 불안함에 출전했는데 네. 다행히도 그래도 잘 역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정경 어디 갔냐 다. 아니 다 활기를 치는 마당에 정리해달라 정재경이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인사하면 우리 인사하러 왔고 또 배우러 왔어요. 또 코치님이랑 또 예, 그래서 오늘 좀 재밌게 운동하는 모습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1월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형님. 저 1월에 저 진짜 한번. 예. 1월에? 예. 1월에 뭐 있나? 아, 그 2월. 2월에? 1, 2월, 1, 2월 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 약속 한번. 예, 감사합니다, 형님. 틀렸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여러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아플 예정이어가지고. 아, 유철아, 너 네. 너무 혼자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예? 네? 저는 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너가 유명해지면 긴장돼. 왜요? 날 아는 척 안 할까봐. 지금 벌써 좀 알아서 안 하더만 이제. 이렇게 사람 나락으로 보내네요.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참, 사람이 말이야. 예. 네. 나 나중에 나 버리면 안 된다. 버릴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 게임 상대방으로 해봤는데. 뭐 하는 거야? 원래 저는 큐 없습니다. 아, 큐 알잖아요, 민터트립. 아, 예. 그래서 그 큐레이터인가 그거. 큐. 뭐지? 그 첫 게임 저희 했는데 상대방 해봤죠. 오랜만에 했죠 저희. 어땠습니까? 예. 아, 그 내가 난탈 너랑 쳤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변두랑 오래 전부터 친해서 예. 얘 오랜 실력은 아는데 예. 난탈 치는데 확실히 잘해진 거야. 몸도 되게 좋아졌네. 그래요? 몸도 되게 좋아졌네. 근데 방금 네. 경기는 조금 너의 실력에 네. 한 70% 정도 나왔던 아, 것 같아. 뭐가 아쉬웠어요? 이럴 그러니까 때. 네. 그 너가 조금 더 누구랑 하든 너의 원래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좀 잘하는 형이랑 하다 보니까 살짝 네. 위축된 느낌이 들었어.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네. 그 공을 하나 치는 것보다 네. 이 다음 세컨볼 이런 게 중요한데 아. 그런 게 좀 약하니까 상대도 좀 편했어. 아. 그러니까 뭐 하나 치고 의존하고 이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치고 내가 하려고 해. 네가 스매싱을 때렸어. 네. 그럼 우리가 수비를 받잖아. 아, 그 다음 공도 내가 강하게 오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아, 준비가 안 돼. 세컨볼이 거의 웬만하면 약한 거여서 아. 이 강한 거 하나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아. 편하게 쳤던 거. 그게 거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준비 좀 늦는 거죠. 늦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준비는 네. 생각한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습관처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훈련 많이 하잖아. 아, 그 쿠바 네. 코치님이든 네. 하잖아. 네. 그런 네. 훈련 많이 하면 더 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개선되면은 진짜 잘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신경 연습을 좀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윤두리콕. 윤두리콕. 예. 네. 아 근데 종재현 코치님 진짜 그 파트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치지? 그 감탄하다가 나한테 공이 와? 그럼 제가 이제 감탄하다가 실수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게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나한테 불편하다며. 네? 편하진 않죠. 아니, 또 워낙 또 대단하신, 또 이제, 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하니까, 예. 네, 영광이죠. 불편하고 영광이다. 두 가지가 있다. 불편, 영광. 두 가에, 두 개. 예, 네, 불광.
해드려. 네, 이게 정혁이 형이랑 그렇게 정말 귀중한 저한테 다시 이렇게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재밌었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레벨이 높았거든요. 형 끼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랑 오랜만에 게임 치었으니까 좀 뭐 좋아졌던 부분이나 아니면 진짜 아쉬웠던 아쉬운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진솔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네, 운동을 같이 네. 했는데 네. 확실히 그 전에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보다는 이제 몸 스피드라든지 마지막 끝에 볼 힘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우리보다 좀 더 강한 상,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땐 네. 세게 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면 내가 세게 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 더 세게 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세게 친 게 오히려 나한테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상대방이 오늘 A조가 만약에 껴있었다면 네. 이제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나 세게 치는 게 먹힐 수 있었을 텐데 둘 다 이제 자강 코치들이다 보니까 네. 네가 세게 치고 내가 세게 쳐도 그만큼 더 세게 오니까 결국엔 너가 이제 못 받는 샘플이 오다 보면은 네. 거기서 이제 오히려 잘하던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오히려 피해서 먼저 놓고 놓고 파트너한테 공격을 만들어주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내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치고 들어가는 거지 또 치고 들어가는 네. 거지 그럼 한 번 다시 온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다가 얼른 놓고 다시 이제 볼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다시 네. 또 때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랠리를 만드는 과정을 네. 좀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네, 해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려면 게임을 치면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 연습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한 피드백을 네. 한 번에 게임을 통해서 고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네네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상황을 거의 그 경기 상황과 100% 동일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연습을 먼저 해보고 네. 그 연습한 거를 다시 시합에 가서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해야지 네. 갑작스런 피드백을 갑자기 시합 때 한 번에 바꾸기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선수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 형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귀담아 듣고 몇 번 둘러보면서 좀 비슷한 상황 만들고 펌프를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로크를 한다거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음 뵐 때는 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썸네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동이 다 됐어요. 네 아닙니다. 네. 아 진짜 게임할 땐 좌절이었는데 끝나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니까 뭐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제 예 뭐 하십니까? 남의 방송국에서 지금 뭐 하십니까? 예 유니콕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해외 놀다 왔어요 예 말이 일이지 놀다 온 거예요 예 진짜 동호인들의 가장 워너비 아닙니까? 배드민턴 여행 아 그래서 예 아 제가 야, 우리 네. 동남아 여행 한번 가는 거 어때? 좋습니다. 수정님 와이프 포함해서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아니, 네, 같이 가야지. 말고 네. 그 제 아는 장난이야. 장난치는 방송용. 아니, 네. 아니 제 아는 형님이 네. 그 여행사를 해요. 여행사. 그래요? 그래서 그 동남아로 배드민턴 네. 트립. 진짜 진짜로 가서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저녁에는 그 현지 사람들 배드민턴 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술 한 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스노클링. 스노클링 하고 새벽에 그러니까, 운동하고 레저 스포츠도 하고 스노클링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같이 가는 거죠? 와이프 님.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지 말고. 이미 물어봤어. 봤어요? 나 포함해서? 변두리 네. 구독자님들 몇 분이랑 유니크 네. 구독자님들 몇 분 해 가지고 같이 네. 가는 거죠. 동남아로? 동남아가 더 그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좋지 않을까? 우리끼리 따로 가고 예. 그 민턴 그 여행 갈 그 여행사랑 같이 갈 때는 동남아로 가야지. 새벽에 우리한테 레슨 받으면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스노클링 하고 저녁에 뭐 운동하고 그다음 한잔 하고. 여러분들 꿈에 그리던 그 그림 아닙니까? 동호인들이? 그렇지. 예. 언제 합니까, 그거? 언제 할래? 근데 이게 항공사의 그 비행기 표가 비싼 때가 있고 싼 때가 있어 가지고 네. 한번 미팅 한번 해 볼게요. 진짜로? 미팅 나도 갈래. 알았어. 날 껴야 돼. 형이 날 껴줄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예, 저 유니콕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예. 이번 여행 가니까 거기 참 예. 재밌겠더라고. 진짜. 가십니까? 아니, 수빈 어떻게 이거를? 어? 아니 이게 승혜 씨보다 더 세게 나가 공이 수비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전 어땠어요? 솔직히. 허덕였어요. 좀 뭐, 많이 못했어? 네,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너무 내가 그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이랑 경기를 했는 느낌. 그 그냥 가리할 수 없는 사람. 그 지금까지 준자강 하면서 그냥 좀 맞춰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또 그 아예 다른 레벨이죠, 다른 레벨. 아예. 그 제가 처음에 준자강 접했을 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그거는 차이는. 예. 네. 본인은 뭘 느꼈나요? 너무 추워요. 아, 춥다고요? 예. 네. 11월 16, 17일 토일이거든요. 그때 변두리꼭 제3회 내려뛰지 마세요 상금 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D조분들 2조, F조 다 상금 20만 원 이상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탈 하시고 그리고 또 승부도 하시고 2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